일단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저는 사과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은 이 공연을 하게 됐던 계기는 이제 처음에 섭외를 주셨을 때 고요라는 단어가 좀 이렇게 마음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고요를 주제로 공연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준비를 하게 됐고, 오늘 공연하면서 좀 여러분들이 바빴던 와중에 또 이제 3월 막바지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 연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바쁜 마음들 속에서 여러분들만의 작은 고요를 찾아서 자기 안의 고요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지 각자의 마음으로 집중해서 오늘 공연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곡은 하프문 베타라는 노래를 준비했고요. 이 노래는 제가 마트에서 그 하프문 베타라는 물고기가 이런 플라스틱 통 안에 담겨져서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 안에 담겨있는 하프문 베타의 모습을 보고 썼던 노래고, 제가 20살 때 초반에 썼던 아주 애정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프문 베타라는 노래 먼저 들려드릴게요.
날씨가 다시 조금 추워졌는데 라고 말했는데 반팔을 입고 계시네요. 저도 오늘 패딩을 입을까 하다가 또 날이 갑자기 또 더워질까봐 아끼는 코트를 입고 나왔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다들 집에서 쉬다가 오셨나요? 뭐 하다가 오셨나요? 한국인 특 대답 잘안 하기. 저는 그 하고 있는 일이 또 따로 있는데 이렇게 공연이 잡히면은 공연하는 날 다음 날 해서 휴무를 신청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오늘 공연 끝나고 내일까지 휴무라서 아주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꿀맛 같은 음주 가무를 즐기고 돌아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춤추는 당신을 보았을 때라는 곡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들려드린 노래는 제임스 레코드 컴필레이션 앨범에 수록되어서 발매가 되었고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LP도 지금 판매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LP도 같이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춤추는 당신을 보았을 때는 제가 작년에 네,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에 재작년인가? 네, 발매했던 싱글이고 이 노래는 짝사랑을 주제로 해서 쓴 노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 이상하게 짝사랑은 항상 여름에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한창 이제 더울 때 그런 이게 더운 건지 누군가에 대한 열렬한 마음인 건지 모를 그런 여름을 보내고 이제 그렇게 짝사랑을 이제 포기해야겠다 싶어지면 이제 선선한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 하필 또 그런 때마다 누군가를 짝사랑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노래도 물론 계절은 조금 다르지만 좀 이렇게 바람이 약간 따뜻해지기 시작했으니까 불러보려고 합니다. 춤추는 당신을 보았을 때 들려드릴게요.
연습을 할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다음 불러드릴 노래는 아 뭐라 하지 여기서 막 이런 식으로 공연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방금 들려드릴 춤추는 당신을 보았을 때가 곡을 쓴 지가 벌써 3년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 곡을 썼을 때 당시 제가 짝사랑했던 그분을 정말 까맣게 잊었더라고요. 진짜 이름은 기억이 나긴 하지만 카톡에서도 지워진 지 오래고 뭔가 왜요? 저거 매정했나요? 하지만 누군가를 잊어야만 새로운 사람이 온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차단 목록하면 들어가 볼까 했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시간이 빠르다는 게 느껴졌는데 다음에 불러드릴 노래도 조금 비슷한 맥락의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불확실이라는 노래고 이 노래는 제가 공연에서도 몇 번 불렀던 자작곡인데 이름이 좀 중간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노래 듣고 이거 그때 제목 이거였는데?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무튼 불확실이라는 노래는 연인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누군가를 완전히 우리가 서로를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 얘가 나를 진짜 믿을까? 나는 얘를 믿는데? 라는 그런 어떤 믿음의 불확실 때문에 제가 연애를 하면서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쓴 노래입니다. 저는 왜 자꾸 이렇게 말을 끊어서 할까요? 이상하게 여기에 앉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불확실이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지지하도록 너를 떠
누군가를 믿는 게 죄가 아닌데, 나 갑자기 울컥하네. 아무튼, 네. 그래도, 근데 또, 뭔가 이렇게, 연애를 하다 보면은 되게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쁜 놈을 만났다 헤어지면, 약간 흑화하게 되는 게 있고 좀 내가 미련하게 굴다가 누군가와 헤어지면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나도 뭔가 좀 여우같이 해야겠다 라고 이렇게 변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누군가를 온전히 믿고 자기의 방식으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막 함부로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계속 연애를 하다 보면 그 결이 맞는 사람이 정말 정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어떤 모습으로 누군가를 좋아하고 이런 마음들을 쉽게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랑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난 이제부터 다른 모습으로 사랑하겠어.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어딘가에 있을 또 나와 잘 맞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날 테니 나는 나의 방식으로 내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언제나 그런 사람을 기다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모든 이별을 잘 대처하는 어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을 알아주는 사람이 정말 있더라고요. 제가 연애 얘기를 참 좋아해요. 사랑 얘기 이런 거를.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공연할 때도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그렇게 달가워하시지 않더라고요. 이게 누구나 다 연애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혹시라도 불편하시다면 네, 조금만 참아주세요. 또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듣겠어요, 그쵸? 네. 뻔뻔하죠. 좋아요,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커버곡을 준비했는데 제가 정말 커버곡을 부르는 걸 두려워해요. 저는 이제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방식대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아 커버곡은 그런 것들이 약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좀 저만의 소소한 도전으로 커버곡을 준비를 했는데 이 노래는 제가 입시를 할 때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는 어쨌든 예술대학을 목표로 입시를 준비했는데 그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이렇게 공부하다가 너무 공부하기 싫어 근데 해야 돼 약간 이런 심정으로 노래 부르는 거 너무 힘들어 그래도 불러야 돼 약간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 노래인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몰입을 못 하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지만 아무튼 그래피티라는 노래고 조메이어 노래는 아니고요. 네. 아마 들으시면 다들 아실 겁니다. 네. 노래 불러드릴게요.
제가 멜론이나 지니를 안 써요. 저는 스포티파이랑 유튜브 뮤직만 쓰는데, 그래서 그 요즘 유행하는 노래를 진짜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커버곡을 준비할 때도 원래는 그 요즘에 뭘 부르면 좋아할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죄다 모르는 거여가지고 이거를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제가 입시했을 때 불렀던 노래들 이렇게 파일을 막 뒤져가지고 뭐가 제일 괜찮을까 해서 이거다 이렇게 해서 골랐는데, 아마 다음 앞으로 공연을 할 때도 이렇게 커버곡을 하나씩 넣어보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또 아는 노래 부르니까. 네. 다음 곡은 내 인생은 영화가 아니니까 준비했는데요. 그 너무 앞줄에서 부른다 보니까 이렇게 놀라셔가지고 잠깐 말문이 막혔는데, 이 노래가 벌써 햇수로 3년 됐더라고요. 발매를 한지, 그리고 쓴지는 조금 더 됐으니까 거의 한 4년 5년 가까이 된 노래인데, 저한테도 이 노래가 여러모로 이렇게 부를 때마다 참 의미가 좋아서 이렇게 공연 때마다 부르게 되는데, 이제 최근에 인스타 라이브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저한테 원하시는 컨텐츠가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노래를 쓸 때 에피소드 같은 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에 대한 에피소드를 짧게 소개해드리자면, 이것도 20살 초반에 쓴 노래예요. 20살 초반에 그때 이제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이 제 기준에서는 다 너무 반짝반짝하고 가진 것들도 많고, 심지어 그런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알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뭔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쟁취하고 되게 그런 친구들이 제 주변에 있었어요. 정말 행운 같은 일이거든요, 그게 지나고 보니까. 근데 그때 저는 괜한 자격지심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제가 속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저한테 행운 같은 일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좋은 친구들이 곁에 있다는 건 그만큼 내 삶도 그런 친구들을 따라서 내가 더 발전하겠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친구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가 뒤처진 것 같고 조금 나는 철이 없는 것 같고 늦은 것 같고 가야 할 길 먼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사를 썼던 것 같아요. 사랑은 어디에도 있다면 사실은 어디에도 없구나. 이게 저는 그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정말 진심으로 그 친구들을 사랑하고 행복했다고 말을 했는데, 집으로 돌아오면 느끼는 공허함은 좀 뭔가 결이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도 진심인데 지금 내가 느끼는 이런 공허함, 자격지심도 진심이니까. 그래서 뭔가 그냥 번뜩 이거를 가사로 써보고 싶다 해서
쓰게 됐던 내용이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되게 가사가 너무 철학적이어가지고, 대체 그 시기에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그때 제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론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 사랑은 어디에도 있다면 사실은 어디에도 없구나. 우리 모두 착각 속에 사는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얘기에서, 이 노래에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 희망인 것 같아요. 이러쿵 저러쿵 해도 뭐 사랑이 있다 없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뭔가 계속 살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느끼고 기억하고 이게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이 노래에서 남긴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래서 이 노래에 대한 리플 중에 뭐 학생분들이 공감해주신 글들이 좀 기억이 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수능을 끝나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겠고, 뭐 그런 막역함을 느끼고 있는 와중에 이 노래를 들었고, 그게 위로가 됐다라는 글을 봤었을 때, 제가 20살 초반 이 노래를 썼었을 때 느꼈던 감정이랑 굉장히 비슷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똑같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노래는 결론적으로, 인생은 영화가 아니야 라는 어떤 비관을 던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굉장한 낙관이 담겨 있다.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마냥 슬픈 노래가 아니라 이 노래는 정말 희망찬 노래라는 거를 오늘 공연을 하기 전에 꼭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네요. 그래서 내 인생은 영화가 아니니까 들려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었던가 사랑은 도대체
지나가고 있구나. 사랑은 영화가 아니지만 빠른 속도로 하느라고 벌써 몇 곡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오늘 리허설을 좀 빨리 왔는데 이제 뒷순서에 찬영님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리허설 하는 걸 봤거든요. 거의 단독 콘서트를 그래서 그 사운드도 엄청 좋고 되게 공연을 굉장히 풍성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나는 오늘 약간 아니야. 나는 나만의 길을 간다 이런 마음으로. 갑자기 저의 독백이 많이 놀라셨죠? 네. 나는 그래도 나만의 길로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그 되게 또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노래를. 그래서 뭔가 저도. 나도 좀 많이 해야 되나 했는데 아니야 나는 나만의 길을 간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적당한 분량을 준비를 했는데 근데 이제 앵콜을 준비를 안 한 건 아니고요. 뭐 들으셨나요? 네 다음으로 불러드릴 노래도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아직 발매는 안 됐고요. 소음의 밤이라고 곧 발매를 할 곡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제 곡입니다. 이 노래는 은유도 굉장히 많고 비유가 많이 된 곡인데 좀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는 하지 않을 거지만 나중에 이제 발매가 되면 그때 할 거지만 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 노래를 처음 쓰게 된 거는 굉장히 사적인 얘기예요. 네. 처음 쓰게 된 건 이제 그 당시에 만났던 친구네 집에서 하루를 잤었어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지방에 살았어가지고 그 친구네 집에서 이렇게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제가 먼저 눈을 뜬 거예요. 근데 그 소리 알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그러니까 진짜 시계초침 소리도 안 들리는 그런 공간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뭔가 이렇게 지지직거리는 노이즈 같은 게 들리거든요. 그냥 그 공간 안에 있는 노이즈. 뭐 물론 뭐 이런 콘센트 소리일 수도 있고 그런 전기 노이즈 같은 소리가 들려요. 정말 조용할 때 들으면. 그래서 아침에 이제 눈을 떴는데 그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아 이렇게 조용한데도 이런 소음이 있구나. 근데 왜 어제는 이 친구랑 같이 있으면서 이런 소음이 들린다는 걸 몰랐을까 라는 생각이 이렇게 탁 들면서 뭔가 지금 좀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한 것 같아 이래가지고 이제 메모장에다가 이제 막 그때 당시에 생각났던 걸 썼죠. 뭐 밤, 소음 뭐 이런 걸 이렇게 적다가 이제 집에 와서 이걸 가지고 곡을 써야겠다 해서 탄생한 게 소음의 밤이고 그냥 누군가, 좋아했던 누군가와 함께 보냈던 밤, 아침, 그 하루를 생각하면서 들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음의 밤 불러드릴게요. 너는 쉽게
Oh,
그 노래도 슬프죠. 네. 되게 대답을 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공식적인 마지막 훌쩍거리시는데 지금 저 때문에 오는 거 아니시죠? 감기 걸리신 거죠? 저도 일주일 전에 코감기가 와가지고 약을 부랴부랴 챙겨 먹었는데 사실 제가 약 먹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냥 괜히 뭔가 먹기가 싫어서. 근데 이제 공연은 해야 되니까 이제 약을 어찌저찌 먹었는데 그 사실 이제 일주일 내내 먹었어야 되는데 3일 먹고 4일 못 먹었어요. 그래서 약이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아마 완전히 봄이 오기 전에 또 코감기가 걸린다면 그때 이제 남은 거 먹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약 잘 챙겨 드시고요. 그래도 먹으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그래서 아, 먹은 걸로 안 쳐주시는 건가요? 그래서 어찌어찌 코감기가 나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곡이고요. 이 노래는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이것도 거의 비등비등해요. 네. 두 번째로 좋아하는 저의 노래 중에 하나고, 이거는 이제 작년 연말에 썼던 노래고, 제가 작년 연말에 이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면서 좀 적응하기도 힘들고, 뭔가 자존감이 좀 많이 낮아졌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주변에 있던 친구들, 또 가장 저에 가까운 사람들이 저를 많이 응원해주고 하는 일들을 겪으면서 뭔가 나도 지금 나를 위로해주는 이 사람들처럼 진짜 다정하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싶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곡을 써서 내가 기억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썼던 노래고 제목은 당신에 대하여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노래를 보통 소개를 할 때 뭐뭐뭐 불러드릴게요, 뭐뭐뭐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에 대하여 들려드릴게요 라고 하면 이 노래에서 제가 부르고자 담고자 했던 바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깝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여기 이 노래를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노래 속에 담긴 다정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신에 대하여라는 이 제목을 짓게 되었고요. 네, 마지막 곡으로 당신에 대하여 들려드릴게요.
잘 보이지 않아서 사실 제가 그러면은 앵콜은 정말 딱 한 곡만 준비했기 때문에 이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남은 공연도 너무너무 저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지막 공연까지 재밌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곡은 연애들이라는 노래입니다. 결국 또 돌고 돌아요. 네. 그렇게 마지막에 잘 마무리해놓고 연애들은 조금 그냥 약간 귀여운 신세한탄 같은 노래입니다. 왜 나는 이런 연애만 하는가? 왜? 약간 이런 노래. 오늘 약간 저 컨셉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노래고 이제 또 계절이 바뀌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앞으로 많은 일이 또 생기겠죠. 1년 동안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일들만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갑자기 좋은 말 하려니까 발음이 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계기에 오늘 공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곡 연애들 불러드리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나던 연애들 처음부터 솔직할 수 없던 거죠. 착한 사람만 실패하는 연애들 처음부터 닿을 수는 없는 거야. 감사합니다.